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It's Black Friday. 오늘 마침 무신사 Black Friday가 시작돼서 모두들 우르르 쇼핑 중이실 것 같은데요. 뭘 사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카테고리별로 키미픽 베스트 불프 추천템. 자, 그러면 빠르게 키미픽 보러 가실까요? 후. 스토커즈.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율이 높은 만큼 내가 평소 도전해보지 못했던 아이템들이 할인율이 세져서 이거 사볼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옷장이 아직은 나에겐 아직 부족한 게 있다 하실 때 이 불프 공간을 활용하셔서 국밥템, 기본템 구비하시는 것도 저는 강추드려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아이템은 디미트리 블랙의 투웨이 푸퍼 헤비 덕다운 자켓입니다. 패딩은 요거 사시면 전투용 가능. 덕다운이 이 가격에, 이것이 불프 세일 맛이지. 나일론 백 부드럽고 매끈한 터치감에 광택감이 싹 돌아주는데 뭔가 매트하면서도 은은한 광택감이라 싼티나진 않습니다. 너무 빠방한 부피감은 아니고 적당한 편으로 무난하게 패딩 섹션이 나뉘는 깔끔한 스타일. 적당한 기장감으로 데일리하게 휘뚜루입기 너무 좋아. 그리고 밑단에 스트링도 있어 실루엣 조절 가능하고 소매에는 적당한 밴딩 처리로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든든한 지퍼 포켓이 가슴 쪽에 하나 더, 이너 쪽에도 지퍼 포켓이 하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납력도 좋습니다. 저는 진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이제는 나이도 나이지만 얼죽코 못하겠더라고요. 추워지면 몸도 둔해지고 옷 케어도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좀 휘뚜루 전투용으로 괜찮잖아? 스펙도 좋고 가벼운 착용감, 적당한 빠바방, 그냥 전투용 휘뚜루 패딩 하나쯤 구비해두신다 하신다면 요거 강추드려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휘뚤 맞뚤용, 그레이는 아시죠 여러분? 예쁜 건 내가 입어. 실물 보면 라벤더 컬러가 한 방울 섞인 그레이 컬러감? 오묘한 색감이 참 좋더라고.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내 거. 깔끔한 니트 데님 룩에 걸쳐주고 심심하면 목도리 하나 액세서리처럼 얹어주면 패딩 코디도 심심하지 않거든요. 컬러감이 오묘한 그레이는 확실히 좀 개성있게 힙한 코디를 가져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보여요? 다음은 에스베 1티어 하프폴라 모크넥 티셔츠입니다. 보여요? 편집자님들이 뭐라 할 것 같은데. 또 저러네 또. 와. 괜찮겠지?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몸만 따스워도 살짝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그 느낌 뭔지 알지? 특히 얼죽코도 가능한 우리 10대, 20대, 나도 20대거든 아직? 근데 나는 얼죽코 못하겠어. 추위를 감당하면서 멋부릴 때 몸만 살짝 따뜻해도 감기 걸릴 일이 조금 줄어.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목이 휑하면 오, 추워 보인다 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크넥 기본템 불프 때 쟁여놓으시면 좋죠. 코튼 폴리온방으로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쫀쫀한 원단감으로, 모크넥이 두꺼우면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럴 걱정 없이 적당히 얇은 두께감이에요. 어느 정도 여유로운 레귤러한 핏감으로 너희 베이브 둘 다 가능하고 몸에 감겨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넥 부분은 몸판이랑 다르게 립을 넣어주며 늘어난 방지도 해주면서 그렇다고 너무 쪼이지 않게 답답하지 않을 정도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 모크넥은 따뜻한 감성 챙겨주면서 깔끔 단정한 느낌의 FW 시즌 코디도 되어주기 때문에 이 제품 2팩으로 하나 가격으로 나올 때 저는 이런 기본템, 국밥템은 미리 쟁여놓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너 로 입는 제품들은 겨울 시즌 막 패딩 안에 코트 안에 막 움직이다 보면은 땀 나 안 나. 솔직히 말해야 돼. 겨드랑이 울어 안 울어. 자주 입는 제품일수록 세탁이 잦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본템은 여러 장 갖고 이제 좀 돌려 입으세요. 네 맞아요. 경험담이에요. 후! 활용도 좋을 네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손에 많이 가는 컬러 화이트 블랙 요거 기본템은 요 선으로 먼저 추천드립니다. 니트나 가디건 안에 입어주시면 보온성도 챙겨주면서 코지한 분위기까지 풍겨줄 수 있고 셋업 같은 포멀한 룩에도 넥라인 살짝 올라와줘서 따뜻해 보이면서 깔끔한 스타일링 할 수 있어서 겨울 시즌 기본템인 느낌인 거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다음은 굿라이프웍스의 원턱 와이드 트레이닝 팬츠입니다. 이미 후기가 엄청 많은 제품이기도 한데 기모 버전으로 준비했어. 영하 날씨에 기모 트레이닝 바지 하나만 있으면 진짜 편의점 갈 때, 독서실 갈 때, 멋 안 부려도 되는 친구 만날 때 무조건 꺼내 입게 될 거야. 트웹 팬츠 쪽 기모를 한번 맛보신 분들은 겨울에 다시 못 돌아가. 코튼 폴리 혼방으로 완전 포근 부드러운 터치감에 쫀쫀한 원단감이고 적당히 도톰한 두께감에 안쪽으로 기모 폭닥폭닥 부드러운 느낌이라 착용감이 진짜 극락 따뜻해요. 사계절 추리닝 안에 히트텍 레깅스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 뭔가 원단 레이어링 돼가지고 좀 거슬릴 때 있잖아. 그리고 봐봐, 기모라고 막 괜히 뚱뚱해 보일 것 같잖아. 안 그래 안 그래. 얼마나 따뜻한데요. 그리고 얘들아, 누나가 말해줄게. 겨울에 막 다리가 너무 춥잖아. 그러면 허리 치는 거 안 되고 막 다리도 춥고 그럼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 다니자. 앞쪽으로 원턱을 잡아주면서 루즈한 실루엣에 발등을 살짝 덮어주는 기장감으로 요런 턱 디테일 잡힌 셋 팬츠는 뿌앙구 코디에도 활용도 좋죠. 허리 밴딩도 적당히 쫀쫀하게 팬츠 컬러에 맞춰 들어가준 스트링도 깔끔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중이니까 뭔가 특별한 걸 사야 돼 이런 강박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소비는 결국 내가 손에 자주 가는 걸 구매하는 게 현명한 소비일지도. 스웨트 팬츠는 꼭 나갈 때가 아닌 저는 집에서 생활복처럼도 활용하기 때문에 수면 바지 대신 요런 거 하나 입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하나 사면서 엄마 아빠 것도 챙겨줘. 총 5가지 컬러웨이로 아무래도 무난하게 자주 입을 컬러 추천으로는 블랙 그레이. 스웨트 팬츠이지만 핏감이 너무 예뻐서 그냥 니트 룩에 얹어줘도 편안한 집안 마실 룩 완성하실 수 있고, 후드 스웨트 요런 걸 매칭한 꾸안꾸 룩도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일코르소의 코튼 투턱 와이드핏 볼륨 팬츠입니다. 코튼 팬츠는 이제 깔끔한 스타일링을 하실 때도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하실 때도 자주 입어주시더라고요. 겨울 시즌에서 봄까지 코튼 팬츠를 찾고 계신다면 요 팬츠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추드리는 만큼 철판 깔고 할인 특가 온! 코튼 폴리우레탄 혼방으로 원단감 자체에 핏짚기가 있어서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이라 확실히 겨울 시즌 니트나 따뜻한 상의 잘 어울릴 원단감입니다. 적당히 탄탄하면서 너무 빳빳하지 않고 적당한 두께감이라 봄까지 활용하시기도 좋고요. 앞쪽으로 투턱이 있어 적당히 여유 있는 허벅지, 밑단까지 살짝 좁아지면서 뚝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인데 기장감도 적당해서 단정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활용하시기 좋을 겁니다. 턱이 들어간 팬츠는 자칫 잘못하면 부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제가 해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의 루즈함이라서 호불호 없을 느낌. 엄청 부해 보이지 않아. 적당히 탄탄하면서 부드럽다고 이거 만져봐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만져봐야 알아 이건. 오른쪽 허벅지에 핸드폰이나 지갑 정도 수납 가능한 입술 포켓도 있는데 너무 심심하지 않을 작은 디테일? 미니멀 클래식 캐주얼 그 중간 포지셔닝으로 두루두루 활용하시기 좋을 국밥템이 될 겁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든든한 블랙도 좋고 페일 베이지도 노란기가 많이 안 돌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블랙은 어디에나 좋지만 셔츠코트랑 매칭해주면 비즈니스 캐주얼로도 활용 가능하고 베이지는 포근한 색감 살려서 미니멀한 무드, 남친 룩으로 입어줘도 잘 어울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비교해주세요. 마지막은 파리티멘토의 스포티 오버핏 스웨셔츠입니다. 학생분들 패딩 안에 입을 따뜻한 스웨트 하나 챙겨주고 싶었어. 코튼 폴리 혼방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탄탄하면서 두툼한 두께감으로 체형 보완도 좋고, 근데 요게 안감이 기모야. 겨울 시즌 추워서 은근 막 겹겹이 레이어링하면 괜히 뚱뚱해 보이고 움직일 때 불편하고 나만 그래? 기모가 주는 포근함을 남들은 알 필요 없어. 입는 나만 알면 되는 거야. 나는 소중하니까. 전 좀 맞아야 해요.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레글런 숄더처럼 디자인되었지만 사실 드롭 숄더라 요게 또 체형 보완돼 좋아요. 넥라인은 V넥으로 들어가져서 스포티하면서 뽀짝한 느낌을 주는데 인원티가 딱 센스있게 살짝 보일 정도? 단품으로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어깨 넥 소매 라인에 살짝 누리끼리한 아이보리 톤으로 들어간 배색 디테일이 프레피하면서 살짝 스포티하면서 풋풋한 대학생 느낌. 대학생 같아? 밑단과 소매 립자임도 적당히 쫀쫀하니 밑단 너입 연출도 완전 가능. 디자인 포인트는 적당히 이때 무드가 세지 않아서 데일리로 활용하시기 좋을 겁니다. 오늘 불프 추천템 포인트가 뭐였죠? 손에 자주 가는 현명한 소비. 총 3가지 컬러웨이로 클래식한 컬러감 네이비, 그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청바지와 매칭해서 과하지 않게 레트로한 느낌 나면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클래식한 느낌 첨가해서 코듀로이 팬츠 이런 거 입어주면 너무 영해 보이지 않게 입을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입고 다녀야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과 함께 카테고리별 키미픽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영상 포인트는 손에 자주 갈 기본템, 국밥템 추천이었기 때문에 아직 옷장 기본템이 부족하신 분들 혹은 전투용 아이템을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국밥템이라고 했는데 입어보셔야겠죠? 전제품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불프 쇼핑 되세요. 근데 나 좀 맨투맨 입으니까 좀 학생 같은걸?